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미국 탐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이 코너를 제가 시작한 이유는 게임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동영상에 지오게서라고 하는 게임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사진만 보고서 그 사진을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인데요. 근데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너무 넓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지리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겸 여러분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네티컷주에 대해서 했죠. 코네티컷주를 했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사이트가 이제 그 미국의 공식 여행 웹사이트 GoUSA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50개 주가 하나씩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미국의 지리에 관심이 많으신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신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은 구독자가 계시다면 저한테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델라웨어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델라웨어주. 이름이 예쁘네요. 그죠? 델라웨어. 무슨 포도 이름 같네요. 포도 이름. 그죠? 포도의 종류 중에 델라웨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델라웨어주, 뭐, 델라웨어, 워터갭, 국립휴양지의 은빛 딩먼스 폭포,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지금 쭉 보니까 이 사진들 보니까 굉장히 온화한 기후인 것 같고, 그죠? 다양한 또 뭐 미술관도 있고 자연도 있고 뭐 그런 문화시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화려한 재택부터 맑고 투명한 해변, 면세 쇼핑에 이르기까지 델라웨어주는 적은 시간과 비용만으로 신나는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북부에 위치한 웅장한 디폰 가문 저택, 남부에 위치한 가족 친화적인 오션 리조트 등 어느 곳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든 델라웨어에서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여유를 높지 못한 여행객이라도 미국 동부 해안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여행 기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우, 관광지로서도 괜찮아 보네요. 그렇죠? 즐길거리가 풍성한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국제공항과 주간고속도로 제95 암트랙 철도까지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여기 뭐 그거네요. 델라웨어주의 어떤 그런 특성을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북쪽에 그 뒤풍 주택이라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그 해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또 그 하기 좋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델라웨어주 한번 지리적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동부입니다. 미국의 동쪽 동부. 그렇죠? 미국의 동부인데 보시면 주가요. 이 코네티컷보다도 더 작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작은 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옆에 뉴저지하고 이렇게 강을 하나 두고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식으로 돼 있고 또 재밌는 게 어떻게 된 게 또 이거 보시면 이거 어디입니까? 메릴랜드 주입니까? 메릴랜드 주하고 또 이렇게 경계를 대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뭐 이런데 이제 해안 같은 게 쭉 있겠죠? 그리고 뭐 보면 도버라는 데가 유명한 도시인가 보죠. 도버. 델라웨어 시가 제일 주도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와, 여기 보면, 야, 이거 뭡니까, 이게 다. 농지 같은 건가? 밭 같은 건가? 여기 보면 뭐 도서관도 있고, 뭐도 있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진짜. 여기는, 아, 여기 이렇게 강 같은 게 있나? 예. 그런 시설도 있는 것 같고요. 와, 예쁩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어디냐. 야, 이런 주택들도 있고, 그쵸? 예쁜 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큰 강이 있네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재밌는 게, 어떻게 된 게 또 경계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뭔가 컴파스를 대고 이렇게 그은 것처럼. 야, 이것도 신기해. 뉴워크라는 데가 여기 있네요. 뉴워크. 뉴워크가 여기 있고, 곳곳에 또 그게 있고요. 아, 여기는 어디, 무슨 하우스, 행콕 하우스라는 데, 아, 이것도 유서 깊은 그런
오래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있고요. 뮤지엄도 있고, 야, 이것도 관광하기 참 좋겠네요. 아, 여기는 이쪽은 뉴저지구나.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다시 한번 보면, 모험. 카약을 타고 트레폰드 주립공원에 낙엽송 사이로 노를 저어보고, 고 에이프 어드벤처, 짚라인 코스에서 나무 꼭대기 사이를 건너가 본다. 그 다음에, 철새 도래지가 있나 보네요. 네, 야생동물 첫 서식지를 탐험하고, 낚시 투어에 참여하고, 패들보트를, 이거 보트죠, 보트. 타고, 델라웨어 주 내륙에 자리한 평화로운 마을을 탐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면세 쇼핑이 유명하나 보네요. 텐저 아울렛. 크리스티나 몰의 고급 매장 또는 델라웨어 주의 분위기는, 이거 진짜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가 보네요. 그렇죠? 면세점이 있는 거 보니까,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험, 디폰 가문의 델라웨어 저택 중한 곳을 방문해서 대단한 부가 황금기를 이루던 시대. 아,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과거의 황금기를 연상시키는 미국의 그런 고풍스러운 저택이 많은가 봐요. 그다음에 앤틱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빈터 투어의 숨 없이 마는 방과 느무르의 객지 높은 정원을 둘러보세요. 와, 여기 무슨 프랑스 같은 유럽 분위기겠네요. 여기가 동부 지역이고, 델라웨어가. 동부 지역은 또 저기 영국 사람들이 일찍 정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서 깊은 그런 건물들이 많겠죠. 그다음에 박물관도 있네요. 해글리 박물관으로 향해서 브랜디와인 강둑의 자리에 훌륭하게 보존된 화약 공장 마을에서 디폰 컴퍼니가 산업을 일으킨 현장을 살펴본 뒤 델라웨어 미술관에서 와이스와 라파엘 전파의 고전 작품들을 감상해 보세요. 와, 재밌다. 이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림이 예쁘죠, 여러분. 그 누구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든지. 그렇죠? 윌리엄 홀먼 헌트 이런 사람들이 라파엘 전파인데 그림이 굉장히 고전적이고 예쁘고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 그리고 알기 쉽습니다, 라파엘 전파는. 그렇죠? 영국에서 일어난 화풍인데 이런 것들이 델라웨어 미술관에 있다니까, 일단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사 탐방은 올드 뉴캐슬 또는 도버 다운타운을 탐방해서 델라웨어가 경험했던 식민 시대의 과거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있나 봐요. 우리나라 군산 같은 데 가면 뭐 일제 시대 건물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저기 그 그리고 뭐 인천에도 그런 근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식의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러한 건축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군 항공기동사령부 박물관에서 공군력이 어떻게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알아본다. 뭐 이것도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밀떡들한테는 아주 좋겠네. 천국이겠네요. 그리고 델라웨어의 새로운 국립기념지로 향해서 혁명의 열정을 불태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 그 역사가 진짜 있는 곳이네, 델라웨어가. 예. 아름다운 해안과 완면하면서도 장려한 언덕은 델라웨어 대자연의 큰 매력이다. 그래서 쿠바산 식물원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되는 청정 지역에서 가장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고 문화 시설도 있고 쇼핑 시설도 있고 게다가 자연도 아름답고, 코네티컷도 비슷하네요. 코네티컷하고 비슷하네. 코네티컷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관광하러 가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델라웨어라는데. 그렇죠? 여러분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델라웨어 주는 무당벌레를 주의 공식 곤충은 되게 작은 곤충인데 재밌습니다. 꼭 가봐요. 아, 이거 항공 기동사령 박물관이구나, 여기가. 와, 재밌다. 봐. 아, 여기가 지금 주된 도시는 도버라는 데고, 그쵸? 아, 참 신기하게 돼 있네요, 진짜 지리가. 델라웨어 많이 있고, 재밌네, 진짜. 여러 가지가 있다. 체험하는 거 이런 거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볼. 좋네요. 요것만 좀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델라웨어의, 역사와 이런 것좀 알아봅시다.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 와, 여기 그거네. 저기 자동차 경주장인가 보네. 와,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네요. 그죠? 와. 나스카 등 자동차 경주를 직접 관람해 보세요. F1이 아니라, 재밌다. 이런 것도 있네. 예. 야, 오.
해글리 박물관.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거. 아, 이 담쟁이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여러분. 야, 예쁘겠다. 안에 들어가 보면. 화약공장이 있었다네요. 화약공장.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디폰 가문이라는 데는 화약공장으로 돈을 엄청 벌었나 보죠. 그죠? 그 당시 무슨 뭐, 개척하고 막 그러려면, 도로 만들고 그러려면 화약 같은 게 필수였을 테니까. 그쵸? 레호보스라고 하는 곳이 해변가다. 신기합니다. 야, 아이스크림도 맛있겠네요. 여기도 해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 델라웨어 주립공원이라고 하는데, 와, 이렇게 해자가 돼 있고 무슨 성처럼 돼 있네요. 아, 그런데 이거 봅시다. 연합국 포로 수용소로 사용됐다고 하니까 감옥처럼 생겼네요, 진짜 여기. 그죠? 도망가지 못하게. 야, 패치 피패치섬. 피패치 아일랜드의 연방 요새에서 시대 의상을 갖춰 입은 해설자들이 미국 남북 전쟁의 역사를 생생히 들려줍니다. 재밌다. 이곳에 보급류를 만드는 석급류 여러 가지 그죠? 철새 같은 거라는 건또볼수 있고요. 와, 예쁘다. 미국은 진짜 관광지로도 대단하네요. 아이고, 느무르저택이래 여기가. 이거 유럽풍으로 그쵸?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 세웠나봐요. 알프레드 디퐁의 소유였다. 사유지가 몇 미터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12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래요. 그래서 77식 규모의 저택과 프랑스식 정원. 아, 진짜 프랑스식 뭐 베르사유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빈티지 차량 컬렉션도 있고. 야, 씨, 대단하다. 진짜. 아, 엄청나네. 여기, 와, 이거 여기는 케이프 헨로펜 주립공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모래사장 같이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수영, 서핑, 낚시, 일광욕을 할수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전망대가 자리한 포트마이스 사적지가 있고, 수족관도 있고, 와, 여기도 관광하기 좋네, 땅이네요. 와. 그 다음에, 이렇게 보트 타고, 패들보트 같은 거 타고서 카약을 타면서 낚시도 하고, 안에 있는 이 울창한 삼림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와, 이거 습지처럼 돼 있는 건가 봐요. 재밌다. 하이킹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해안 주립공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와. 그다음에 또 박물관, 그다음에 이건 무슨 인디언식으로 돼 있네. 뭐지? 야, 이거 그림 같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이런 풍경, 습지 같은 게 조금 보이네요. 그렇죠? 와, 이거 너무 예쁩니다. 이런 데 그죠? 그래서 사유지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세계 각국의 학자들 또한 이곳 학술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제는 그러면 델라웨어 주의 역사와 지리에 좀 소상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델라웨어 주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좀 귀엽습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소가 있네요. 소 같은 게 있고. 그죠? 예쁘네요. 뭐쭉 있고 뭐 주복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음료, 우유, 음식, 딸기, 뭐 이런.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러분? 아, 되게 작습니다, 델라웨어가. 그런데 작지만 굉장히 알찬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요. 미국의 주 면적 6,452제곱킬로미터니까 미국의 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습니다. 인구는 90만 명 정도 되네요. 96만 명, 100만 명이 조금 안 되고 주도는 도버. 그다음에 유럽인이 이 지역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허드슨만으로 유명해진 헨리 허드슨이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위해서 델라웨어만으로 항해한 것으로 기록된다. 와. 영국 사람이네요. 그쵸. 헨리 헤어드슨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위해서 그 상업, 저 상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쵸. 교두보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무슨 항구를 개척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델라웨어 만으로 항해했다. 여러분, 델라웨어 만 보셨죠? 아까 전에. 여기. 그쵸. 여기 델라웨어 있으면 만이 있죠. 만. 그쵸. 저기. 배를 대기 좋은 곳이죠. 그쵸. 배를 대기. 여러분. 왜냐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게 강이 많이 그렇죠? 이후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이 각각 딜라오만을 명명하거나 정착지를 건립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스웨덴 사람들이 1638년 뉴 스웨덴
을 창설하여 핀란드인과 함께 영구 정착지를 건립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재밌네요. 여러 가지 문화권들이 막 들어왔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네덜란드 영국인들이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북유럽의 스웨덴인들과 핀란드인들이 들어왔는데, 1651년 네덜란드인이 뉴캐슬의 포트 캐미지미어를 설립하면서 뉴 네덜란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네덜란드가 됐다가 또 나중에 그렇게 되다가 또 이제 미국에 또 어떻게 또 수주가 되고 이러는 거겠죠. 1624년 영란 전쟁, 영국과 네덜란드겠죠. 전쟁으로 영국 뉴욕 식민지의 일부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영국군으로 넘어갔네요. 1682년 윌리엄 펜이 요크 공작으로부터 델라웨어 지방을 획득해서 펜실베이니아 식민지의 일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독립돼 있지 않고 독립된 주가 아니라 펜실베이니아의 주의 일부였나 보네, 봅니다. 펜실베이니아 의회에서 기존 펜실베이니아 지역과 델라웨어 지방은 동수의 대표를 배출했다. 그래서 델라웨어 강 남부에 있었기에 남부 세개 카운티, 남부 카운티로 명명돼 붙네요. 펜실베이니아가 점점 커지자 1701년 자유 헌장이 생겨날 때 총독 윌리엄 펜으로부터 평화롭게 독립했다고 하네요. 펜실베이가 커지면서 독립을 했고, 1704년 독립의회를 창설했지만 펜실베이니아 총독의 행정권은 독립전쟁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총독이 델라웨어까지 그거군요. 독립은 되어 있었지만 영향을 계속 그렇게 미치고 있었다. 미국 독립정지 당시에 독립전쟁 당시에 13개 주중 하나다. 그래서 미국 헌법을 가장 먼저 승인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둡시다. 미국 헌법을 가장 먼저 승인한 주가 바로 델라웨어 주다.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트로 자부심이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주 가운데서 로드 아일랜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면적이 작다. 면적이 작은 주입니다. 그럼 로드 아일랜드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델라웨어 주라는 이야기네요. 북쪽으로 펜실베이니아, 동쪽으로 델라웨어 강과 뉴저지, 그다음에 대서양, 그다음에 서쪽과 남쪽으로 메릴랜드와 접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 인구의 26% 이상을 차지한다. 저기 그거네요.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이탈리아계 주민들이 되어 있네요. 아래에 서술될 기업의 천국 이미지가 있다. 와, 주의 면적도 작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면 어지간한 기업의 우편물이나 신용카드 등의 주소지가 델라웨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인 사이에서 델라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유머가 있을 정도. 아, 그런가? 여기에 우편물이나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 신용카드 기업 이런 거, 금융기업 이런 게꽤 있나 보죠, 주소지가? 왜 그러지? 한술 더 떠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왔다고 말하는 가공의 정서. 약간 비꼬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도 델라웨어 주그러면 자꾸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보죠, 그렇죠? 재밌는 게 뉴저지와의 보면 영토부 이거 좀 농담식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델라웨어강 하류를 경계로 동쪽엔 여기가 뉴저지인데 이쪽이 뉴저지인데요. 근데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 이쪽이 델라웨어고 이쪽이 그죠? 델라웨어 시티를 여기 뉴저지인데 요또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윤중도라고 그러죠? 그런 거 여의도 같은 섬들이 이런 섬들이잖아요. 강 노들섬 같은 거 한강에 그쵸? 근데 이게 델라웨어에 속한다고 하네요. 이게 그쵸? 붉게 표시된 작은 땅 조각들 이런 거다 그쵸? 일반적으로 국가나 행정구역이 강을 경계로 나뉠 때는 적당히 강의 중간 정도의 경계선을 긋게 마련이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요크 공작이 윌리엄 펜에게 지금의 델라웨어 땅을 하사할 때는 땅과 접한 강유역을 통째로 포함시켜버렸다. 즉, 주 경계선이 뉴저지 쪽강 안에 말 그대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델라웨어 강으로 한 발자국 내딛어도 델라웨어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만큼만 가도 조금만 가도 델라웨어 땅이라는 거예요. 요거 빨간색 요것도 델라웨어 땅이라는 거죠. 이런 거. 이것도 델라웨어 땅이라는 거. 웃기죠, 그죠? 네.
재밌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지형이라는 것이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체 지형은 항상 변하죠. 그죠? 퇴적과 침식, 개발 등으로 강의 형태는 조금씩 변하게 마련인데 경계선은 그대로이다 보니 이후 뉴저지 쪽 강안에 퇴적되어 생겨난 땅 중심각도 매우 모두 델라웨어에 속하게. 여러분 이런 거 적은가 봐요. 이렇게 누적돼서 생긴 땅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델라웨어 강이다. 델라웨어 영토라는 건데, 뭐, 아, 진짜 이런 걸로 웃기네요, 그죠? 이 때문에 뉴저지 쪽 강안을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꽃피었다. 그래서 두 주간의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 그나마 한 국가 내 행정구역이니까 망정이지. 국경선이 이 모양이었다면, 그렇죠. 그럼 이거 국경선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이 선들에서 퇴적된 땅들이 우리 땅이다 주장하면은 이건 국가 분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동그란 것도 이것도 그렇죠. 여기 이런 거.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경계선을 괴상하게 긋는 바람에 땅 거스러미가 생겼다가 이후 정리되었다. 그렇죠. 여타 경계선은 다 직선인데 델라웨어의 경계선은 무식하게 원으로 그렸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보면 웃기네요. 어쩌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좀 남나 이 땅이 남고 그런 문제가 생겼나 보죠. 그렇죠? 이게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어쨌든 델라웨어주는 역시 민주당의 텃밭이다. 여러분 코네티컷도 아까 어저께 살펴본 코네티컷도 민주당이었죠? 인종 비율은 2014년 기준 백인이 63, 흑인이 22, 히스패닉 8.9, 아시아 3.8. 근데 여러분 보면 아까 전에 흑인이 주 인종이라고 했는데 백인 그러니까 아프리카계가 그쵸? 주요 인종이고 백인은 뭐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런 걸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히스패닉의 영향력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기본 90% 몰표를 주는 흑인이 영향력이 24%다. 그래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네요. 야, 재밌네. 그래서 이거 백인들은 그런데 민주당도 많이 찍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2016 대선에서도 힐러리가 53, 트럼프가 40. 코네티컷도 민주당이 조금 우세였죠. 경제. 델라웨어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윌밍턴에서는 이자율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법을 제정했다. 와. 그래서 미국의 신용카드사들이 이 주에 본고지를 주겠다. 아, 그렇구나. 이자율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그러면은 비싼 값으로 그거 하는 건가? 저기. 그래서 신용카드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미국 국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살아오는 우편물의 대부분은 발신지 내지 수신지가 여기로 돼요. 델라웨어로 돼.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그런 조롱의 뜻으로 뭔가 그쵸? 자기한테 카드가 날라오는데 그게 다 델라웨어에서 날아오니까 그런 농담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델라웨어의 세법이 잘 정비되어 있나 봐요. 회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되어 있어서 기업가에 유리한 기업가의 천국이네. 어떤 이득이 있는가? 델라웨어 회사를 일단 판매세나 부가세 등이 세금이 없네요. 와, 판매를 하고 나도 자유롭게 판매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네요. 델라웨어 외부인이 소유한 주식은 델라웨어에서 세금을 물지 않고. 와, 그러니까 델라웨어 외부인으로 있고 델라웨어 회사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법인세도 8.7%로 최저 수준이고. 외국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만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규제가 좀 약하네요. 그렇죠? 자유로운 분위기네요. 법적으로도 델라웨어의 법인은 타주와 다르게 오직 상법에만 규제를 받으며 민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고 혼자서 사장, 이사, 공인회계사를 다할수 있다. 그리고 회사 정관을 만드는데 별 규제가 없어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독소조항과 같은 강력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오면은 다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자주 사고를 터뜨리거나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는 대신에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주고 규제가 좀 덜한 대신에 뭐 제대로 못하고 무슨 뭐 페이퍼 컴퍼니다 뭐 이러면은 바로 그냥 그겠죠? 법적 제재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거의 위법이다. 야. 그래서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서버를 델라웨어에다가 설치해놓고 타지에서 영업하면서 신용카드 시스템으로 매출을 올린다면 수수료 낼 필요가 없는 거겠죠.
어느 쪽에도 단한 푼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구글을 위시해서 80만 개가 넘는 미국 회사가 자사의 법인 동기를 델라웨어로 해놓겠다. 여러분, 특히 구글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서 비중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제 뭐 자유롭게 어떤 정관을 만들어 놓으면 회사 간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업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존재한다.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장치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만 풀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선 대기업 간 분쟁이 일어나면 바로 이 법원이 바쁘다. 그래서 판례가 막 쌓이면서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은 갈수록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유롭게 하더라도 이런 형평법원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공평하게 판정을 해주지 않으면요. 그러면 또 델라웨어를 다 떠나겠죠. 회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회사법 같은 것도 잘 정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이 미국 회사법의 표준이 되고. 그리고 델라웨어주의 세법 덕분에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몰 따위로 물건을 주문할 때 배송지를 델라웨어로 지정하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미국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을 할 경우 델라웨어로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소비세가 안 붙는 곳은 델라웨어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래서 델라웨어주에서 큰 도시인 윌밍턴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많은 뉴욕까지는 델라웨어주의 윌밍턴과 뉴욕까지 자동차로 2시간,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나네요. 그래서 배대지가 델라웨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서 배대지를 델라웨어로 해갖고 델라웨어에서 다시 뉴욕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은 비슷한 조건인 오리건 주도 소비세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조금 포틀랜드에서 그주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에서 워싱턴 주 시애틀까지는 자동차 4시간 걸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고요. 쭉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대중매체 크기가 작고 인지도도 낮다.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델라웨어주 오늘 대중매체에서 등장이 별로 없다고 하고요. 가장 작은 주는 로드 아일랜드이지만 여기는 가장 작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유명한데 이건 두 번째로 작으니까 뭐 애매하네요. 그렇죠? 로드 아일랜드는 그 외에도 유명한 게 많대요. 나중에 로드 아일랜드 알아볼 때또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시트콤 프렌즈에서 미국 50개 주 이름 대기 게임을 했을 때 주인공들 중 가장 박식한 로드 요스 갤러조차 마지막에 떠올린 주가 델라웨어라고 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작중 배경은 보먼트인데 실제 촬영은 델라웨어였다. 와,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신 인물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라이언 필러피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릭 웨고너도 잘 모르겠고 엘리자베스 슈. 엘리자베스 슈 유명하지 않나요? 저기 그 뭐였지?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저기 여자 주인공 아니었나? 그쵸? 그렇죠 아마. 그다음에 조 바이든 이 사람 유명하죠? 부통령으로 47대 부통령 그렇죠? 조이 웬들은 잘 모르겠고요. 클리퍼드 브라운 이거 최고. 클리퍼드 대단한 트럼펫터였죠. 그쵸? 클리퍼드 브라운. 폴 골드슈미트 잘 모르겠고, 프렌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대충 알수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는 대략 충청북도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 진짜 작은 주네요. 미국에서는. 그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델라웨어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다른 주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